자, 첫 번째 이슈는 화면에서 만나보셨듯이 국적 저비용 항공사 LCC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뭐 올해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도 꾸준히 조금 올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국적 LCC들이 연간 최대 실적을 예고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 어쨌거나 올해 1,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제주항공 그리고 TA항공, 진에어 등이 대부분 이제 1,300억 원 정도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1,383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주항공 연간 영업이익 최대치가 한 1,00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예. 뭐 4분기에 무슨 적자를 심하게 내지 않는 이상 뭐 아무래도 이번에는 올해가 가장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해로 좀 기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은 한 9,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한 1,354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 그건 이제 진에어 연간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좀 감안하면은 어쨌든 올해가 이제 연간 최대 실적이다. 좀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영업이익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자, 에어부산 분리 매각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국적 LCC들이 올해 연간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네. 이 와중에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항공업계 쪽에서는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 여부,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심사 중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LCC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LCC인 에어부산이 결합을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에어부산이 분리되느냐에 따라서 LCC의 셈법이라든가 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앞선에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분리 매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산을 중심으로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야 된다. 독자 생존을 하겠다. 아, 네. 지역적으로 지금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어부산의 이제 주요 주주로 이제 부산의 어떤 향토 기업들이 좀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기업들이 좀 우리가 좀 인수를 해서 좀 독자 생존을 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12월 12일에 이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이제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뭐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이제 건의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정도로 예. 좀 공론화하는 좀 분위기가 있고 강석훈 회장 같은 경우에도 합병 윤곽이 나오는 내년 2월 정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표를 의식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뭐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만약에 진에어와 에어 부산이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역시나 이 시나리오상 양쪽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진에어와 에어 부산이 합쳐지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국적에서는 독보적인 1위 LCC가 탄생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측면에서는 제주항공이 진에어보다 다소 앞서지만 예. 영업이익에서는 올해도 큰 차이가 없고 규모 면에서 제주항공이 국적 LCC 중에 뭐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1위 항공사가 맞지만 에어부산이랑 합쳐질 경우에는 에어부산이 올해 1,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 한 6,400억 원 정도 벌었고 예. 영업이익도 한 1,250억 원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만으로 따졌을 때도 독보적인 1위 국적 항공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전에도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많은 LCC들이 난립을 하면서 사업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과연 이 모든 LCC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LCC 출혈 경쟁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이 상황에서도 에어부산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을 중심으로 확실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외 수요라든가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뭐 인천공항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어쨌든 김해공항을 기반으로 한 확실한 수요처가 있었기 때문에 에어부산은 생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합쳐진다면 당연히 이제 좀 독보적인 시장의 어떤 1위
LCC가 좀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다. 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독보적인 1위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드는 생각이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우리나라 항공사를 뭐 절대적으로 잡고 있었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LCC를 승인해 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까지 준 게 저는 그게 맞는 거지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인데요. 네네. 그때 사실은 앵커님께서 그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그때 당시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과연 이제 대형 항공사가 또 LCC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인천공항의 어떤 항공력의 붐이 있었고 네. 우리나라의 굉장히 폭발적인 항공 수요가 항공이 이제 뭐 모든 전 국민이 항공 여행을 간다는 약간 그런 좀 붐이 있었고 네. 그리고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가 사드 전인데 사드 보복 전에 국적 LCC들이 시장의 우후죽순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중국 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장밋빛 전망으로 정부에서 좀 허가를 해준 측면도 있어서 짚어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네. 나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부산이 방금 전에 진해와 합병됐을 때 한번 알아봐고요. 그럼 분리 매각이 된다면 또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분리 매각이 된다고 치면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출혈 경쟁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합병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 재편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어떤 거대한 사업자를 통합하면서 사업자를 줄이는. 근데 이제 에어부산 자체가 분리 매각이 되면은 국적 LCC 시장 자체는 그대로니까 사업자가 많은 항공 수요는 점차 정체를 하고 사업자는 그대로인. 그래서 여기 출혈 경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코로나 사태 전에 뭐 에어 서울이라든가 네. 이스타 항공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좀 약체로 거론됐던 국적 LCC들이 조금 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제주 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보적인 좀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키우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이 나오고 실제로 제주 항공이 코로나 19 사태 직전인 2018년 11월에 보잉이랑 이제 B7378 상대적으로 최신의 항공기인데 50대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항공사들이 리스료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했을 때는 비용 부담이 있음에도 과감하게 조금 이런 규모의 경제를 꾀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에어부산이 분리매각이 돼서 시장 판도가 그대로라면 제주항공의 이런 전략이 좀 통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진단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앞서서 지금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관련한 이슈 짚어봤고요.